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김유나입니다. 여기 뒤에는 푸드트럭, 크레이피쉬 푸드트럭이 있는 카이코라 비치가에 왔어요. 카이코라가 바다 가재를 먹다라는 뜻이에요. 지금 여기 이 카이코라 반도 끝쪽에 있는 푸드트럭,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은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크랩피쉬뿐 아니라 해산물 요리를 해서 파는데, 우리는 27번째 여행 동호회를 진행하고 있어요. 1차 여행이 끝나면서 오늘 크라이처치에서 7명이 더 합류해서 총 12명이 이동을 하면서 첫 번째 날은 카이코라에서 보내기로 했어요.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는 배낙지를 떠날 거고, 지금은 이제 점심을 먹고 숙소 가기 전에 여기 카이코라 물개 서식지랑 워크웨이 한 1시간 반 정도 워킹을 하고 이제 숙소로 갈 예정이에요. 그리고 참고로 클래피쉬를 어디서 먹으면 좋은지, 이 푸드트럭뿐 아니라 레스토랑 또 물개 서식지가 어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도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해드릴게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려요. Thank you.